담요님과 요루루님이 탈출 만드셨다고 해가지고 오늘 제가 플레이 한번 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탈출맵 어떤 탈출맵인가요? 저희가 2년 전에 만든 탈출맵이에요. 그쵸, 담요님? 2년 전에 심심해서 만든 탈출맵입니다. 아이고, 그 제목이 뭔가요, 제목? 뭐였지? 살인을 걸려? 살인. 네. 직접 해보셨나요? 실화인가요, 이거? 실화? 실화는 아니고요. 야, 실화로 바탕해서 만든 담요님과 요루루님이 만든 살인이라는 탈출맵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재밌게 플레이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가인가. 자, 오늘 여러분들 담요님과 요루루님이 만드신 탈출맵 살인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 탈출맵이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이 집에 들어가야겠네요. 레버와 에메랄드, 규칙과 맛있는 닭이 있습니다. 자, 규칙을 읽어보죠. 규칙은 옆에 표지판을 잘 확인해주시고 전제값 비슷하게 레버를 찾아 탈출하는 초간단 탈출맵입니다. 자, 만든 이는 담요와 요루가 심심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블럭 파괴는 금지인데 나뭇잎이나 카페 같은 건 괜찮아요. 파괴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뭇잎과 카펫은 파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친구가 생존해 살던 집이다. 자, 친구가 좋은 집에 살았네. 그리고 민지는 이 집에서 죽었다. 짐이 아직 그대로인 걸 보면 가족들은 민지를 잊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다. 헐, 민지가 죽었대요. 뭐야? 민지의 기일이 되니 민지가 좋아하던 장소가 생각난다. 오랜만에 기리러 가야겠다. 헉, 뭐야? 민지가, 내 친구 민지가 죽었대요. 이 집에서. 그리고 민지가 자던 침대인 것 같아요. 살인 과거 1장. 살인 과거의 첫 번째. 나에게 찾아온 겨울방에 의해서 한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민지에게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왔다. 잘 지내고 있니? 오랜만에 얼굴이나 좀 보자. 오늘 점심에 우리 집으로 좀 와줘. 방학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민지의 얼굴도 볼 겸 민지의 집으로 갔을 때 민지의 집안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의식이 흐려졌다. 제정신을 찾을 때 느껴지는 것은 비릿한 피냄새였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며 민지의 방을 갔을 때 맨 처음으로 나를 반겨준 것은 흉부에 칼이 찔린 채 죽어있는 민지의 시체였다. 민지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죽어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잠시 했다. 이런 스토리 탈출맵인 것 같아요. 친구 민지가, 네, 칼에 찔려 집에서 죽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레버가 필요하겠죠. 레버를 좀 찾아봅시다. 레버가 카페도 부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카페도 좀 부셔볼게요. 없네. 여기 상자가 있어요. 이 안에 저 끝에 있었어 상자가. 그리고 자, 여기도 상자가 있네요. 완전 중요한 책이라고. 네, 요루루가 썼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루루, 뭔가 있을 것 같았니? 아무것도 없어. 네, 요루루 답네요. 자, 예전 한창 시절이나 모든 아이들이 공통적인 불만이 학교에 언덕이 있었다는 것. 학교를 도착하기 도전에 지쳐버리겠어. 그래도 민지가 좋아하던 장소를 찾아가려면 올라가야겠지. 그러고 보면 난 학교를 참 싫어했지. 아, 이거 학교를 가는 길이네요. 민지가 다녔던 학교를 가기 위해서, 네, 언덕을 올라가자. 뭐 이 정도야, 나 점프해. 나 이 정도야 쉽지. 자, 좋았어. 점프! 오케이. 자. 자, 좋아요. 이거 뭐야? 이거 그거 같은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 오케이, 넘어갔고. 자, 완전 쉽죠? 핫! 안 돼! 핫! 오케이, 됐어! 핫! 조금 야비하긴 해도, 뭐,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죠. 허허. 안 돼! 사다리.
타다리. 타다리. 오케이. 아니, 학교 가는 길이 뭐 이렇게 험난하냐? 여러분들도 학교에 언덕이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학교가 언덕에 있어가지고 뭐 올라가기 힘들었었는데 뭐 그때 생각나도 나는 것 같아서 좋긴 하지만 이거는 조금 너무 높죠? 언덕치고는. 오케이. 어, 이거 뭐야? 해골이네? 자, 스켈레톤 해골을 밟고 머리를 밟고 올라가는 거야! 아, 저는 손쉽게 깰 수 있어요. 자, 오케이, 밟고. 자, 얼굴 밟고.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밟고 올라가서 넘어가고. 자, 좋아, 좋아. 후. 오케이, 다 왔다. 저기 학교가 보여요. 올라가자. 좋아! 후! 왔어요. 학교에 왔다. 자, 학교에 왔습니다. 뭐야. 3학년 1반인 것 같아요. 어, 학교네요, 여러분들. 우리 반에는 민지를 좋아하던 따르던 아이들이 참 많았지. 그런 교실의 민지는 정말 좋았다. 집보다 학교를 좋아할 정도였으니까. 성적이야 영광이었지만 적당히 둘러보았으니 이제 슬슬 찾아가 봐야겠다. 그나저나 민지의 묘를 찾아가는 것도 오랜만이네. 자, 그분. 자려면 자, 놀려면 놀아. 신나게 놀다 보면 서울대는 널 보려도 서울역은 널 받아줄 거야. 오, 주번 요루루, 담미오, 지약한 사람 담미오 요루루. 자, 여기 책상 좀 뒤져볼까요? 뭐 별거 없겠죠? 네. 어, 책이 있어요. 한 학생이 낙서 쪽지래요. 교훈들 중에 공부를 하면 미래 안에 남 얼굴이 바뀐다는 말이 있지만 내가 보기에 안될 놈은 안되는 것 같아. 네, 장난으로 써놓은 쪽지가 있네요. 이게, 어, 뭐야. 두 학생의 낙서 메모. 내가 어제 판타지 소설책을 봤는데 거기에 상상의 동물인 유니콘도 나오고 페가수스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드래곤도 나오고 막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 가지가 안 나왔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제일 비현실적이고 판타스러운데 그게 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이고, 슬픈데요, 너무. 자, 여기 재밌는 책들도 봤으니까. 어, 뭐야. 한 학생의 쪽지. 아, 똑같은 거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버를 찾고 나가야 되네요, 근데. 레버를 찾자, 레버를 찾자, 레버를. 레버가 어디 있을까요? 레버가 어디 있어? 똑똑똑똑 똑똑. 똑똑. 똑똑 나와라 똑똑. 어, 레버 찾았다. 아, 레버가 여기 있었네. 내가 이거 확인을 못했구나.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ICU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어, CU 편의점인 것 같은데요. 자, 들어가 볼게요. 친구의 묘를 찾아가기 전에 명태포와 참이슬을 사가야겠다. 어, 맥신과 뭐 스포츠 잡지도 있고요. 그러고 보니 민지는 채민슬을 정말 좋아했지. 채민슬이 어디서 팔더라? 민지가 학생인데 어떻게 채민슬을 먹었지? 민지를 위해서 채민슬을 사갑시다. 채민슬, 채민슬, 채민슬이. 아, 얘한테 타야겠다. 어, 돈이 있네 옆에. 어, 돈 훔쳐가자. 이거 돈 훔쳐가자. 오, 돈, 돈, 돈. 돈이다, 돈이다. 훔쳐가자. 아, 훔쳐가지 말라고요? 아,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어? 채민슬이다. 채민슬과 명태포. 여기 숨어져 있었구만. 자, 채민슬과 명태포를 샀습니다. 레버를 가지고. 아, 맞다. 가기 전에 꽃을 사러 고원에 들려야겠군. 자, 이 상자를 다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자를 여는 게임이네. 꼼꼼히 확인하고, 자, 이제 공원에 갑시다. 자,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민주와 자주 왔었지. 오, 민주와 자주 왔던 공원이네요. 여기서 꽃을 꺾고, 민지의 묘지로 갑시다. 레버를 찾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레버를 찾고 나갑시다. 그래도 생각보다 엄청 잘 만들었네요, 이게, 어?
나는 좀 대충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은 탈출인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레버 여기, 레버 여기 있다. 자, 저걸 어떻게 꺼내지? 저걸 어떻게 꺼내야 될까? 아, 들어가서 물을 타고 올라가서 꺼내야겠다. 오케이. 자, 꽃과 레버를 얻었습니다. 오, 탈출은 되게 잘 만들었어. 그쵸, 여러분들. 좋아. 요루라고 담요가 이런 탈출을 만드는 재능이 있을 줄 난 몰랐는데 잘 만들었다. 레버를 얻지 못했다면 다시 돌아가세요. 네, 레버 얻었죠. 자, 우리 동네 묘지는 정말 가기 힘들어. 공사 중이라서 이곳저곳 막혀있군. 아, 미로네. 자, 미로를 재빨리 한번 깨보자. 어? 아까 거기다. 자, 미로를 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왼쪽 손을 짚고 막힌 길이 나올 때까지 가는 거야. 어? 자, 좋아요. 어, 뚫려있는 거 아닌데? 와, 미로 엄청 크다. 진짜 열심히 만드셨네. 이거 만들려고 고생 많으셨겠는데. 자, 여기 뭔가 길이 있는 것 같긴. 어, 찾았다. 출구예요. 공원에서 얻을 레버를 열면 될 것이다. 오케이. 자, 이제 묘지로 가는 겁니다. 고고. 뭐야, 왔다 왔다 왔다. 묘지다. 일단 음산한 분위기의 묘지로 왔어요, 여러분들. 뭐야, 민지야, 그땐 내가 미안했어. 깊은 한숨과 함께 오랜 울음을 터뜨렸다. 민지야, 꽃도 받아. 그리고 술도 먹어. 민지야, 잘 지냈니? 아유, 자, 민지야 잘 지내. 뭐야, 이게 뭐죠? 학교로 돌아왔어요 갑자기. 뭐야, 과거입니다.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래요. 교실은 너무 시끄럽다. 아이들 속에서 나를 좋은 눈빛으로 봐주는 아이는 없는 듯하다. 아마 지옥이라면 이것만한 지옥도 없겠지. 지옥 같은 학교, 아이들, 살인 두 번째 장.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나는 평탄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민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민지는 우리 반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아이였고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대요. 난 조용한 아이였다. 어느 날 민지는 나에게 관심을 보였고 아이들의 관심은 나에게 쏠렸다. 이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다. 민지는 나와 어울리지 않은 아이였고 민지는 또한 날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말이다. 하루하루 늘어가는 상처들은 민지의 기분을 거스르게 되는 경우 날마다 심해졌으며 아이들에 관한 관심 또한 점점 심해졌다. 관심이 아닌 괴롭힘이라는 말이 더욱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활들은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아이들, 차라리 무관심이 좋았다. 나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는 아이들,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아이들을 보고 자존심이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진 나는 그 눈빛이 더욱더 고마울 뿐이다. 자, 아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민지를 괴롭혔을까요? 하늘, 뭘 봐, 짜증나게 굴지 말고 꺼져. 헐. 그리고 조롱, 미안, 넌 나한테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까지 힘들어지거든. 아, 왕따를 나가네요. 아, 냄새나, 저리 꺼져. 그렇군요. 아, 지약한 사람 민지. 민지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게 과거인데요, 지금. 자, 과연 민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이에요. 아까 민지를 자주 봤던 공원이죠. 자, 잡초. 학교 밖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공원에서는 나는 잡초만도 못하다. 멀리서 민지가 나를 부르고 있다. 아, 내가 왕자라는 거예요. 민지가 아니고. 맞죠, 여러분들? 대화. 자, 민지가 대화를 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친구 아니냐?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도와야지. 아, 그래. 어째 별로 안 반기는 분위기다. 뭐야, 학교에서라도 친하게 지내길 바랬던 거야?
내가 왕따인데 민지는 나랑 친한데 민지가 나한테 친한 척을 안 해주나 봐. 아 아니야. 알잖아. 너도 내가 너랑 친하게 지내는 거 알면 내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배신감에 찌들겠어. 내가 저번에 부탁한 건? 응, 다 했어 여기. 그래, 매번 고맙다. 애들 앞에 너 괴롭히는 건 정말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초등학교 시절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우리 고3이잖아. 곧 있으면 졸업인데 좀 참고 지내자. 그리고 곧 방학인데. 응, 아니야. 아무것도 괜찮아. 나는 정말 괜찮은 거지. 뭐야, 왜 말이 없어? 장난치냐? 어쨌든 난 간다. 땡큐. 잘 가. 아, 민지가 초등학교 친구인데 얘가 민지가 나랑 친하게 지내면은 민지도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나랑 친하게 안 지내고 이렇게 뒤에서 민지가 학교에서 나 괴롭히네. 왔어?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냐? 제정신이지 너? 헐, 무서워. 자, 이게 정리 노트 너 가져. 내가 너 숙제도 해줬어. 진짜 나쁜 친구네 민지가. 민지는 초등학교 시절 나의 친구였다. 고등학교에서 재학하고 민지를 다시 만나고 민지는 나에게 심한 장난들을 치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저 그것에 멈춘 게 아니라 모두의 장난침의 대상, 장난감이 되었다는 것. 민지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 또한 나를 자주 불러내었다. 이런저런 부탁과 함께 숙제를 시켰구나. 자, 방학이 시작됐고 민지는 그날 나를 불렀다. 자, 민지야. 민지야, 안녕. 이제 왔니? 뭐야, 다이아몬드 검이랑 초대가 있네요. 다 입자. 오, 풀세트. 왜 이제 와? 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방학이라서 얼마나 심심했다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내가 꼭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돈? 응, 내가 이번에 진짜 새로 나온 신상 백팩이 있는데. 아, 정말 사야 돼. 너 알잖아, 우리 반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돈 없는데. 아, 이럴 거야 정말? 아니, 근데 진짜 돈이 없어. 아, 그래? 근데 너 언제부터 봤다고 친한 척이야? 뭐? 네가 뭔데 나한테 무슨 말을 거냐고. 무슨 말이야?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말을 걸고 난리시냐고요. 당장 우리 집에 나가시라고요. 갑자기 왜 그래? 아, 개시끄럽게 해야 돼 진짜. 별 거지 같은 게 친구 먹어줬더니 이제 말될 것까지 해. 아니, 내가 정말 뭘 어쨌다고. 안 되겠다. 너 오늘 정말 맞자. 헐, 민지 너무 나빠. 민지 너무 나쁜 거 아니야? 그쵸, 여러분들. 이런 애들을 좀 때려줘야 되는데 말이야. 어? 자, 여기서 넘어갑시다. 어딘가에 레버가 있어야 되는데. 아, 레버 졌군요. 오케이, 레버 넘어가고. 자, 가자. 어, 뭐야? 뭐죠? 오, 민지가 나 때리고 있어. 어, 한방. 안녕 민지야. 이럴 수가, 내가 민지를 죽였어. 그리고 나 정신이 온전히 못했다.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기분. 빠르게 집안 청소를 했고 나에 대한 흔적을 어디가든 남기지 않았다. 민지가 죽었다. 내 손에 죽었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정신이 점점 아늑해졌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모든 걸 잊어버리려는 듯 다시 집 앞으로 갔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든지 집으로 돌아와 쓰러져 죽어있는 민지를 보고 손스럽게 놀라쳤다. 어휴, 민지가 죽었네요. 민지와 싸우고 책을 읽은 후 찾아오세요. 자, 아이고, 민지를 죽였네요. 자, 스토리 정리를 읽어볼게요. 주인공 플레이는 민지와 친구다. 민지의 길이 되어 민지의 집을 찾아가 민지가 되고 싶었던 기억들을 더듬는 되짚는다. 민지가 좋아하던 최민석과 명대표를 그리고 꽃을 들고 무덤에 찾아가 눈물 흘리며 미안하다고 한다. 민지가 죽기 전에 민지의 주인공은 특별한 사이였다. 민지는 주인공 때 초등학교 때 친구였으며 고등학교 다시 재회해야 하였고 민지는 다시 다른 아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조용히 지내던 민지를 이용했다. 민지에게 심한 장난을 치며 아이들을 선동했고 주인공은 그에 따라 무관심과 동정의 눈빛으로 무차별 폭행, 갈취 등 주인공을 괴롭혔다. 주인공은 바보같이 모든 걸 참아 이겨내려고 했으며 자기 좋을 때만 친구 찾는 민지가 매우 미워했다. 어느 날 민지는 주인공의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 거액을 돈을 달라고 하였으며 이를 거절하자 민지가 폭행했고 이에 따라 충동적으로 주인공이 민지를 살해하기 이르렀다. 주인공은 정신이 아늑해졌으며
그 사이에 모든 증거를 치워버렸고 또한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민지가 죽였다는 죄책감에 길마다 찾아가 사죄의 눈물을. 재밌는 살인이라는 탈출회였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좀 잔인하기도 하지만 뭔가 요루루님과 담비오님의 그런 평소 성격이 좀 담겨있는 탈출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